닥터 파이어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닥터 파이어입니다. 자, 오늘은 요 브록의 그 바줄카포를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이 바줄카포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, 초거대 브록의 바줄카포를 오늘 어떻게 만들면 될지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예! 자, 일단은 제가 오늘 공기청정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3M 초미세먼지 필터를 샀어요. 이거 이렇게 2,800원밖에 안 해요. 이거 이게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이미 미세먼지 필터를 사서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방법은 유튜브에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공기청정기의 원리가 사실상 공기를 빨아들여서 내뱉을 때 이 필터에 걸리기만 해주면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들이 여기에 걸러지는 거거든요. 평소에 적어도 이 미세먼지가 우리의 폐 속으로 들어오는 거는 좀 막고 싶다, 이런 용도로 지금 제가 만들 겁니다. 그래서 이 에어 서큘레이터라고, 저희 집에 이게 두 개가 있어요. 안 쓰거든요 사실 잘. 이거 쓸 일이 별로 없어. 근데 얘도 역시 이 팬이 돌아가면 뒤에서 공기를 싹 빨아들입니다. 막 빨아들여서 앞으로 싹 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에어 서큘레이터가 집에 있으시다고 하면은 요것만 있으면은 공기청정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만들려면 어디 보자. 자, 이런 홈보드를 지금 하나 사왔습니다 제가. 그래서 자, 이제 제 에어 서큘레이터 크기에 맞게 재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외형을 만들어줄 전개도를 다 그렸습니다. 지금 연필로 해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대로 잘라주면은 그 브록의 바줄카포 외형이 다 만들어져요. 자, 이걸 잘라주면 하면 됩니다. 이 폼보드 하나로 지금 다 끝났죠? 잘라주면 끝. 자, 일단은 뒤에 작은 것부터. 자, 그리고 요거에 맞게 이 녀석을 한번 잘라줘야 됩니다. 역시 핀으로 고정을 좀 해주면 튼튼해지겠죠? 됐어. 자, 이러면 공기청정기 뒷면이 되겠습니다. 이 부분이 어디냐면 이 뒷부분, 여기까지 지금 이 꺾인 부분, 여기까지 지금 만든 거예요. 여기까지 이렇게. 그리고 앞에 부분은 이거 조립하면 돼요. 이거 조립하면 딱 사이즈가 맞을 겁니다. 자, 이제 이게 완성이 됐으니까 이거 외형은 다 됐어요. 여기 이제 이렇게 합체가 될 겁니다. 이렇게 합체가 돼서 이런 모양이 되겠죠? 그리고 이제 얘는 됐고, 얘 나중에 조립해주면 되고, 그 다음에 앞에 이제 필터가 달려야겠죠? 여기에 필터가 달리고 그 미사일 외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. 그거는 안에가 또 검은색이더라고요. 그래서 검은색 우드락 판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. 자, 요거를 요렇게 대고 잘라주면 돼요. 됐죠? 요렇게 대고 이 두 개를 잘라줄 겁니다. 두 개를. 자, 요렇게 두 개를 잘라준 다음에 한쪽은 필터 크기로 또 잘라줄 거예요, 안쪽을. 자, 다른 한쪽은 요 물통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. 요 뚜껑이 미사일 같이 생겨가지고 미사일 앞부분처럼 요걸 써줄 겁니다. 자, 그래서 요거 네 개가 이렇게 들어가겠죠? 자,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습니다. 됐죠? 자, 그러면 이제 요 두 가지 모양의 판넬이 만들어졌죠? 그럼 여기다가 하나는 이렇게 필터를 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. 지금 딱 맞게 했기 때문에 아주 꽉 껴줄 겁니다. 이렇게 지금 아주 꽉 껴졌죠? 빠지지가 않아요. 이렇게 하나는 여기다 이렇게 껴주고 이제 나머지 하나까지 작업해주면 웬만한 작업은 다 끝납니다. 이제 요거가 미사일이 돼야 되겠죠? 그럼 요거를 일단 빨갛게 칠하고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색칠을 다 해줬고 지금 요거는 이따가 붙여주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얘는 약간의 수술이 필요합니다. 지금 공중에 붕 떠서 지금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구멍을 좀 뚫어가지고
이 나무꼬치, 오뎅꼬치를 꽂아줄 겁니다. 이렇게 뚜껑 네 군데를 다 뚫어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지금 다 구멍을 뚫어줬습니다. 꼬치가 지나갈 수 있게.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고정만 해주면 돼요, 꼬치로. 일단은 이거를 하나 긴 거를 꽂은 다음에 자, 이렇게 양쪽으로 연결을 해주면 자, 요 꼬치가 여기서 만나죠. 이거를 테이프로 쫙 감아주면 되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됐어. 이게 오늘 만드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. 이거 했으면 끝난 거야. 아 힘들어. 다 했다. 뭐 또 나무도 까만색으로 해주면 좋겠죠? 완벽하고 완치됐네. 자, 조립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. 아이고야, 제가 지금 길이를 재가지고 만든 게 정확하다면 이제 여기에 딱 조립을 하면 기가 막힌 모양이 나올 겁니다. 자, 일단 전면부, 전면부가 이렇게 껴줄 겁니다. 오, 들어간다 들어간다. 오케이 됐어. 자, 바주카포의 뒷면, 후면부, 후면부가 자, 일단 본체 조립은 다 됐죠. 따라라. 자, 그 다음에 이제 필터를 껴야 됩니다. 이거는 한 6개월 정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한 6개월 정도 하면 나중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교체 방식으로 이거 아무것도 고정 안 했어요. 이렇게 그냥 빠집니다. 꽉 끼게 이렇게 조립을 해놨고 이것도 살짝 그냥 이렇게 딱 여기에 들어가는 수준으로 기가 막히게 잘랐네. 딱 맞아. 어떡해. 오 대박이다. 자, 일단 여기까지 하면은 공기청정기의 기능은 다 되는 거예요. 지금 저는 지금 모양을 굳이 바주카포로 하고 있는데 뭐 만약에 지금 성인분들이 누가 보고 계시다 그럼 그냥 이렇게 이것만 만드셔도 공기청정기가 지금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녀석을 뚜껑을 덮어주면 끝납니다. 요거는 이제 바주카포 모양을 연상시키려고 제가 만든 거죠. 자, 이렇게 딱 맞죠? 딱 맞고 이제 요게 좀 빠지지 않게 또 핀을 박아주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녀석을 붙여주면 되겠죠? 요게 지금 양면 테이프로 붙여주는 겁니다. 양면 테이프. 자, 이렇게 해서 다 했어! 끝났어! 짠! 드디어 여러분 브로겐 바주카포 공기청정기를 만들었습니다. 자, 이게 지금 요 뒤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앞에 필터를 통해서 공기가 나올 때 초미세먼지가 걸러지는 원리입니다. 뭐 이거는 그 헤파 필터라 그래가지고 많은 곳에서 검증이 됐어요. 이렇게 하면 공기청정 효과가 있다는 게.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굳이 증명해 보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작동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딱 꽂고 전원을 켜서 공기청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빠세! 오 돌아간다. 가만 있어봐. 더 세게 보자. 제일 세게. 오 바람이 분산되고 있어. 이야 신기하다. 크, 멋있죠 여러분. 멋있어.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단돈 얼마죠? 필터 2,800원, 우드락 뭐 2,000몇백원이었는데 대충 한 5,000원 돈으로 지금 이걸 다 만들었습니다. 집에 에어서큘레이터가 계신다면 5,000원이면 이렇게 예쁜 공기청정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아 멋있다. 지금 공기가 깨끗해진 게 느껴져요. 제가 샘물로 만들었던 거 이것도 엄청 나름 크게 만든 건데 지금 잽이 안 되죠? 몇 배야 이거 지금? 하나, 둘, 셋, 못해도 20배 크기 지금 이렇게 공기청정기 브로게 공기청정기를 만들어봤습니다. 자,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그리고 공유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. 알람도 꼭 켜주시고요. 자, 잘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. 닥터파이어였습니다. Doctor Fire.